보세요. 네, 하나씩 드세요. 복불 먹입니다. 뭔데요? 문제되죠. 아, 저 딱하는 거 다 먹어야 돼. 날마다 날마다 이게 아닙니다. 민들레가. 민들레. 자, 뭐 나눠주십시오. 아이고. 야, 먹기 좋은 건데. 아, 드시죠. 이거 먹고 이거 철저한 게 아닌가요? 그래요? 이게 약효가 좋아갖고 좀 심어야 돼. 한 9번을 못 살살 이게 몸이 엄청 좋은 건데 하여튼 이거 뽑겠다 나 없애놔 지금 와 준비! 빨리 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선물 이게 뭐 어디 좋아요? 이거 간에 제일 좋아. 간? 간에 간이랑 추석 이야
맛은 없어. 민들레를 이제 채취해서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예, 고마워요. 날려가지고. 예. 내려가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종은 제 고모님이고 그런데. 예. 아, 해. 나는. 예, 반갑습니다. 그저께 물건 내왔습니다. 기구까지 다니고 뭐 제주도에서 헤엄쳐 왔는데. 그동안 마누라 제가 돈을 못 번다고 기양살이를 보내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한 두 달 기양살이 하고 왔습니다. 좀 있다가 제가 덜 맞았어 말아. 11일 초에 또 한 번 또 가야 되는데 그때 보고 또 제주도 좀 또 제주도 좀 있다가 또 올 건데. 하여튼 저도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 부산에 이거 좀 뛰고 싶었는데 두 달 만에 오늘 처음 뛰었어요. 주말마다 놀러는 다녔었는데 뛰어보질 못해가지고 그래도 뛰어보니까 또 추석으로 준치라고 준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만나서 반갑고요. 다시 좀 운동 계속 하길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대한불교종의 포교사로서 봉사는 조금을 했어요. 표시를 안 내야 되는데 온 동네방에 소문을 내다 보니까 뭐 다 이랬지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외국에 한번 봉사를 가고 싶은데 제가 주지 스님을 모시고 있는 진호 스님하고 오늘의 그 베트남을 아리 우리 체육대 하는 날 그날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참 나는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내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참 나는 차 몰고 다니지만 그 사람은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도 얼굴에 보이는 모습은 내보다 더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회 되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에 하여튼 뭐 봉사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또 5분에 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예, 저 성함하고 하시는 일하고 사시는 지역 나이 이렇게 하고 달린 소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상태가 좀 안 됐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정은입니다. 예, 네, 나이는 42살이고요. 평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뛰어봤는데 좀 힘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완주하고 나니까 보람도 있고요.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년사는 정우효입니다. 뭐 초면에 완주를 못했고 일단 뭐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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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넣으시면 됩니다. 클럽에 어떤 모델로 잡아먹는데 아니 정말로 예. 이제 어떤 예. 반응이 효과가 나는 거 현재 그러면 저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신가요? 지금 110kg 나갑니다. 예. 70kg 만들지 않네. 조원장 일이 나갔잖아. 나가는 게 쫙. 그럼 매주마다 그 체중 감량 본 것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수동. 자, 지금 사무국장 회장님에게 대한 경애 한번 시켜. 예. 전체 회장님에게 대한 경애. 예, 형님께 저 경애 그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책대 참 잘했습니다. 잘했고, 원래 한 70명 정도 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만 해가지고 참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흐뭇했고 덕분에 또. 너무 흐뭇해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마지막에서도 고맙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먹고 들어오세요. 잘 마시죠. 뭔데 저건? 저건 동영사. 저건 사진. 자, 그레이트 클럽 화이팅! 화이팅! 자연스럽게 하트!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 사람들은 입자. 자, 어제도 뭐, 여러분들 관심 속에서 아주 좋은 데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뭐, 그간에 준비 시간 돼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어제 그 가면 통화해, 여기 불이 났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말도 그룹을 위하여 건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도 그룹을 위하여! 위하여!
네, 마이크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